오케이. 그래서 간단한 팝 퀴즈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하고 뭐 짝지어놨으니까 뭐하고 뭐 짝이니까 Italy, Italian이니까 China, Chinese. 그러면 여기에는 Germany예요? Germany예요? Germany죠. Germany와 뭡니까? German, France, French, Spain, Spanish, Korea, Korean, Japan, Japanese. 그 다음에 저기 히딩크 아저씨 아나? 히딩크 아저씨 알아요? 그 아저씨 어디 출신이야? 그 아저씨는 더 네덜란드 출신이죠. 그쵸? 그럼 더 네덜란드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 더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국가명, 국가형 용사형. 더 네덜란드, 더치. 됐습니까?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국가명과 국가형 용사형. 오케이. 네덜란드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규진, 데이. They often used to play badminton together겠죠. 그 다음에 this street is famous for plays and musicals. 됐습니까? 오케이. 미국에 이런 스트리트가 있죠. 미국에 가면 street is famous for plays and musicals죠. 그 스트리트의 이름은? 그 스트리트의 이름은? 브로드웨이죠. 처음 들어봐요, 브로드웨이? 뉴욕에 가면 스트리트마다 명칭이 있죠. 우리도 문장로 이런 게 있듯이. 도로 이름이 브로드웨이인데 거기 가면 양쪽으로 극장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다양한 연극과 뮤지컬들을 볼 수 있고 뭐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뮤지컬이 되기 위해서 뭐 작가들이라든지 뭐 배우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트의 이름이 뭐다? 브로드웨이다. 자, 여기 설명,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좀 많이 들어있네. 뭐 일단 간단한 거 먼저 하면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Be famous for죠. 그러면 자, 이거 문법 수업할 때 얘 대신 쓸 수 있는 걸 배웠는데? District is 뭡니까? Known for plays and musicals로 바꿨어도 되겠죠. 이거 뭐 할 때 배웠더라? 포커스 제목이 뭐였더라? Be known for 하면서 외운 거 있죠. 그래서 뭐였더라?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배웠죠. Be covered with, be filled with,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at. 됐습니까? Be known for. Be known for도 있었고, be known to도 있었고, be known as도 가르쳐줬습니다. Be know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요.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잘 알려져 있다였고, be known for는 뭐뭐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좀 골치 아픈 녀석 조금 설명해야 되겠네요. 팝 퀴즈라서 간단하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자, 이거는 지금 하는 건 예방접종인데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I used to exercise in the morning.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다른 걸로 할까? 비슷한 걸로 할까? I'm used to exercising in the morning, so I can do it well.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뭐 할까? 약간 농담 같은 문장. 농담 같은 문장 하지 말자. 뭐 할까? 자, 세 가지 문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I used to exercise in the morning, but not anymore. 됐습니까? 자, 이 used to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얘는 조동사입니다. 얘의 문법적 정체는 조동사 used to.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죠. 됐습니까? 자, 무슨 뜻이, 내가 이게 무슨 뜻일지 힌트를 주기 위해서 관로 안에 문장들을 써놨어요. 됐습니까? But not anymore가 뭔 뜻이야?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am used to exercising in the morning, so I can do it well. 됐습니다. 자, 이 used는 뭐하고 같은 뜻이냐면요. 어커스텀드하고 같은 뜻인데요. 어커스텀드라는 단어 좀 어려운데. 이 used는 내가 뭔가를 자주 이용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폰을 자주 이용하다 치자. 그렇죠? 폰을 자주 이용하면 나는 이 폰 사용하는데 어떻게 된 상태가 되는 거지? 이제 막 하도 쓰다 보니까 눈 감고도 막 해.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지? 폰 사용에 어떻게 된 사람이야? 익숙해진 거지. 그렇지?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 그래서 얘가 이게 앞에 얘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품사가 뭐란 얘기야? 형용사란 얘기인 거고. 그래서 used가 사전 찾아보면 무슨 뜻도 있다? 익숙해진 이란 뜻도 있어. 그러면 I'm used to exercising in the morning 의 뜻은 뭐겠다 라는 거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machine is used to copy documents. documents는 문서를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이거? 이 기계는 이거 최근에 배운 문법인데? use의 뜻이 뭡니까? 사용하다죠. 근데 앞에 이게 있는 걸로 봐서 얘는 무슨 시로 써왔다? 형용사로 써왔죠. use의 몇 번째 녀석이야 이거? 세 번째 녀석이죠. 그러면 use의 뜻이 사용하다인데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그래서 이 기계가 뭐 한다? 사용된다. to copy document 하기 위하여. 문서를 복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계는 뭐다? 복사기다. 됐습니까? 이 문법의 정체는 뭐라고 한다? 얘는 수동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used to가 계속 보이죠. 됐습니까? 근데 얘는 여기서 끊어읽기 해줘야 되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 자, 이게 뭐 used to를 뭐 이 중에 한 가지는 좀 뺐으면 편할 텐데 used to를 이렇게 다양하게 써요. 뭐 얘는 제목이 뭐냐 하면 얘는 뭐뭐에 관심 가지다가 뭐였어? be interested in이죠.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죠. I am proud of myself.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그 다음에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be used to. 그러니까 얘는 뭐다? 문법 제목은 수고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used to가 조동사. 여러분들 조동사 will, can, should, may, might 이런 거 배웠어. 근데 여러분들 조동사를 다 배운 게 아니고 아직 배운 게 몇 개 있는데 ought to라든지 used to 이런 게 남았어요. 자, used to는 무슨 소리냐? 조동사로서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쓰냐?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담고 있는 뜻이 좀 길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정보까지 담고 있어. 그럼 I used to exercise in the morning의 뜻은 뭐다? 나는 옛날에는 아침에 운동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한 문장으로. 그래서 조동사 used는 무슨 뜻이라고?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조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조동사답게 쓰고 있죠. 조동사 나왔고 동사 원형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전에 운동하곤 했는데 이제 귀찮아서 안 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야. 그런데 골치 아프게 used가 무슨 뜻도 있다고요? 익숙해진 이란 형용사의 뜻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난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난 현재 익숙하다. 뭐에 익숙해져 있대요? 오전에 운동하는데 익숙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데 익숙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자, 그리고 골치 아픈 점이 뭐냐면 얘는 조동사라 했잖아. 조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오는 게 당연해? 동사 원형 나오는 게 당연해. 근데 여기에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은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to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전치사의 to야. 그러니까 go to school 할 때 to지 I want to go 할 때 to가 아니란 말이야. to 부정사의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죠. 하지만 전치사 뒤에는 동사 오고 싶으면 무슨 형태밖에 안 돼? How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about도 전치사죠. how about meeting at 5 해야 된다고 배웠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표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얘가 운동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I am used to exercise in the morning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묶어서 문법적으로 익히기도 합니다. to 부정사의 to와 전치사의 to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수동태야, 수동태. 보통 사람이 안 오고 뭔가 이용될 때는 사물이 오겠죠. 이 기계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되어진다 해놓고 여기엔 명형부 해볼까요? to 부정사니까. 명사적입니까? 명사적이라면 이래야 될 건데 될 리가 없죠. 해석해보니까 이 기기가 사용된다. 문서를 복사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죠. 그러니까 얘는 뭘 쓸 수 있다? So as to copy, in order to copy 할 수 있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자, 근데 생긴 걸 보면 얘도 be used to고 얘도 be used to야. 그쵸? 근데 얘는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야 이거. 근데 얘는 어떤 사물이 이용되어진다. 사용이 이용되어지는데 뭐 어떤 의도로?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여기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게 이제 중3 때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미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온 김에. 됐습니까? 오케이, 예방접종이니까 한번 들어두시고요. 내가 몇 번까지 설명해 준다고요? 8번까지 설명한다고요. 이제 한번 얘기했어. 자, 그래서 여기 생긴 거 보니까 이거 조동사야, 수거야, 수동태야. 조동사라면 앞에 비동사 올리었고 뒤에 동사원형 오겠죠. 그러니까 조동사 맞죠. 그래서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져야 되겠네. 그렇죠. 그들이 자주 배드민턴 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친다 같이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used to라는 조동사 처음 나왔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렇죠. 조동사랑 비동사랑 같이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I am can 이렇게 얘기 안 하죠. I can swim 이렇게만 하면 되죠. 조동사 조동사.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 문제의 의는 play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는 뜻으로서 뭐 뒤에 이런 구기 종목 나왔으니까 어떤 구기 종목을 하다, 뭐 뒤에 뭐 악기가 나오면 연주하다, 놀다 이런 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연극이란 뜻도 있다라는 걸 구분해서 플레이가 동사로 사용됐는지 명사로 사용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플레이, 본문에 있는 플레이 밑줄 꺼놓고 다음 중 얘랑 같은 걸 고르거나 또는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Period of a hundred years. 뭐라고요? A period of a hundred years니까 답은 당연히 century겠죠. 그다음 period는 무슨 뜻이죠? 얘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피리어드라는 말을 많이 듣는 건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가끔 들을 수 있는데요. 1피리어드에서 뭐 몇 점 득점했는데 2피리어드에서 몇 점 실점해서 뭐 지금 뭐 어떤 동점이 됐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수도 있어요. 피리어드가 어떤 시간의 덩어리를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스포츠 종류에서 뭐 1라운드, 2라운드처럼 1피리어드, 2피리어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0년의 기간은 century라고. 만약에 a period of a 10 years면 a period of a 10 years면 decade겠죠? decade. decade 얘기해줬는데요. 복습들 안 하시나요? decade의 뜻은 뭐다? 10년. 그러면 a period of a 1000 years는 예, 2000년도에 태어난 아기들을 보고 무슨 베이비라 그러죠? 여러분 몇 년생이야? 어? 08년이라서 전혀 못 들어봤겠구나. 그렇죠. 2000년도 태어난 애들을 보고 밀레니엄 베이비라 그랬어. 그래서 a period of a 1000 years는 뭐다? 밀레니엄. 자, 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영어에는 어떤 시간 단위를 묶어서 단어 하나를 만들어 놨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10년은 decade. 그러니까 10 years 대신에 a decade라고 해버리면 돼. 그 다음에 a hundred years 대신에 century라고 하면 되는 거고 a thousand years 대신에 millennium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A date when you celebrate something.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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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겠죠. 답은 뭐겠다? 얘는 뭐겠다? anniversary죠. 됐습니까? anniversary의 뜻이 뭐니까? 기념일이니까, 기념일은 어떤 날짜죠? 그리고 when은 여러분들 세 번째 배운 when이죠. 세 번째 배운 when이 뭔데? 관계부사. 그래서 날짜는 날짜인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념하는 날짜라고 하고 있죠. 관계부사는 뭐 관계사 얘기만 하면 맨날 이 그림 그릴 겁니다.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간 거. 됐습니까? 모노데이트. 모노데이트. 에더데이트야, 오너데이트야, 이너데이트야. 그렇죠. 오너데이트죠. 그래서 when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 which로 바꿔 쓸 수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부사 말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A date on which you celebrate something. 여러분들이 뭔가를 celebrate 하는 날짜를 보고 기념일 anniversary라고 하고 이거는 anniversary는 어떤 이벤트라 했냐면 annual event라 했어. annual event. annual이 가지고 있는 영영풀이는 뭐다?
every year라 했어. every year. 그래서 같은 말은 yearly겠죠. yearly. 매년마다의 annual, yearly, every year. 매년마다 돌아오는 걸 annual, yearly, 그 다음에 every year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영풀이로도 이제 영어를 접근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다른 학원에서는 안 하는 영영까지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어가 너무 약한 상태로 고등학교 진학합니다. 절대로 안 돼. 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제일 어려워지는 건 문법이죠. 그렇지 않던가요? 물론 다른 것도 어려워지지만 제일 학습 부담, 영어의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눈다면 뭐 듣기, 말하기, 쓰기, 뭐 그 다음에 문법, 단어, 어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독해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학교 때 제일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문법이야. 그 다음 고등학교 때 제일 어려워지는 건 어휘하고 독해야. 됐습니까?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그 내가 클래스 카드 숙제를 내도 잘 하지도 않는데 이럴 때라도 영영풀이를 통해서 단어를 익히셔야 되겠죠. 자, 매년마다가 yearly면 매일마다는 뭐지? 매일마다는 데일리 아닌가요? 데일리. 데일리 뉴스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습니까? 그쵸? 날 이게 데이죠. 근데 얘를 매일마다, 이거는 명사인데 얘를 매일마다의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데일리. 그쵸? 그러면 매주마다는 뭘까요? 위클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매시간마다는? 아워리겠죠. 무슨 소린지 알겠,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애니버서리 같은 것은 여러분들 영영풀이 문제로, 학교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 매우 많습니다. 관계되는 것들, 여러 가지 어휘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날짜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데이를 쓰면 안 됩니다. 데이는 요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짜는 데이트를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묻는 거 하고, 며칠이니? 라고 묻는 거 배운 적 있어요.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물어볼 때는 what day is it? 이었고요. 몇 월 며칠이니? 라고 물어볼 때는 what date is it? 이었습니다. 날짜는 데이트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하다 보니까 파키지에 내용이 좀 많아서 설명 좀 많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 파트 시작합니다. 5과에 먼저 크게 보면 제안하기랍니다. 제안하기.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1학년 때도 제안하는 거 배웠는데? 우리 놀자. Let's play. 배웠잖아. 그거야. 됐습니까? 제안하는 거. 권유하는 건 명령문이라든지 Why don't you 있었습니다. Why don't you라든지 명령문 이런 게 권유하는 거였고, 제안하는 건 같이 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We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We가 들어있는, 뭐 꼭 We가 안 들어있더라도 위가 들어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제안하는 거. 그래서 이제 1수업하고 나서 제안하기 몇 종 세트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파트 들어가서 어디다 밑줄 끄고, 야,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약속 정하기랍니다. 뭐 약속 정하는 건 약속할 때는 뭐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친구랑 뭐 영화 보기로 했다. 그쵸? 이런 약속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뭐를 정해야 되고, 시간도 정해야 되고, 그쵸? 또 만날 거라면 이런 것도 정해야 되겠죠. 그쵸? 뭐 언제 만날래? 어디서 만날래?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표현 중에 make it 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make it을 뭐 그걸 만들다 라고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can you make it? 이렇게 얘기하면 너 그 시간에 올 수 있겠니? 이런 뜻인 거고요. 뭐 장소 얘기하다가 can you make it? 뭐 이러면 너는 거기 올 수 있겠니?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제발 또 만들다 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제안하기입니다. 얘기했듯이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포함해서
뭘 하자는 거고, 여러분들 이미 1학년 때 배웠던 why don't we가 있겠죠. why don't we 물음표. why don't we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뭘 together 함께 하자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why don't we 동사 원형, why don't we eat this, why don't we have dinner together 뭐 이런 거겠죠. 같이 저녁 먹자 뭐 이런 거겠죠. 알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we 뒤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표현 슬슬 나옵니다. 같은 표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가지고 놀아봅시다. 같이 저녁 먹자 라는 표현을 뭐라고 할 수 있는데, why don't we have dinner together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have dinner together 할 수도 있는데 뭘 할 수도 있다? how about having dinner together 또는 what about having dinner together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도 있다? let's have dinner together 할 수도 있고, 하나 빠졌죠? 그쵸? 우리 춤출래?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 shall we have dinner together 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shall we 동사 원형도 shall we have dinner together 이것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문법적으로 한번 가지고 잠깐 또 놀아보면, 마침표로 끝났는데 제안하는 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하나밖에 없어. 마침표로 끝났는데 제안하는 건 뭐밖에 없었더라? Let's have dinner toge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나머지는 다 물음표인데, 물음표 중에서도 동사 원형에 오는 경우가 있고 동명사 ing로 해야 되는 게 있었어. 먼저 동사 원형에 오는 건 뭐가 있었고, why don't we have dinner? shall we have dinner? 있었죠. 그 다음에 동명사 와야 되는 건 how about having dinner? what about having dinner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걸 고르세요 했는데 거기에 dancing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물음표야. 그럼 빼박 하나밖에 안 남았지. 그치? how about이나 what about이겠지. 뭐 how about, what about은 같기 때문에 같게 취급합니다. 근데 물음표로 끝났는데 dance가 있어.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shall we dance라든지 why don't we dance가 있겠지. 그럴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 유형에 대해서, 내가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동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봐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음표인지 마침표인지도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ing는 1번이야 2번이야 현재분사야 동명사야? 자, 저녁 먹는 중인 어때야, 먹는 것 어때야? 그래서 뭐다? 여기에 오는 ing는 다 동명사고, 앞만 길어봤자 it, how about it, 그거 어때? how about having dinner together?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ing 붙이는 방법도 있고 to 부정사의 명사제목법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전치사 뒤에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건 아시죠? how about to have dinner together는 안 된다. how about having dinner together? 그럼 이거를 무조건 외울 겁니까? 아니라 했죠. 외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to 중에 to 부정사의 to만 있는 게 아니라 뭐의 to도 있다? 전치사의 to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 뒤에 how about to have dinner 하면 전치사 두 개가 연달아 오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how, 뭐 he comes from in Korea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전치사 뒤에는 그냥 명사만 와야 되는데 전치사 나오고 또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오는 건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엔 to 부정사의 명사적법은 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종 세트가 되는 거지? Why don't we have dinner together? 그 다음에 let's have dinner together? Shall we have dinner together? 그 다음에 how about having dinner together? What about having dinner together?는 하나로 취급하겠습니다. 총 4종 세트. 됐습니까? 내가 해도 될까요?는 3종 세트였고요. 너는 해줄래?는 4종 세트였고요. 제안하기도 4종 세트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응용 표현 더하기가 여기 쭉 나오네요. 오케이, 이건 어차피 같은 거 얘기했고요. 하나가 빠져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 더 얘기하면 Why don't we play a board game? 이라고 누군가 A가 얘기했어. 근데 여따 대고 Because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매우 어떤 대화가 된다? 매우 어색한 대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Why do we play a board game? 에는 Because라고 대답해도 상관없어.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진짜로 보드게임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Why do we play a board game? 우리가 보드게임 왜 하는 거지? 라고 진짜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because, as, since 써서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why don't we? 라고 얘기하는데 걷다 대고 because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어색한 대화라는 것도 가끔씩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테니스 치는 게 어때? 라는 표현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뭐 박물관 방문하는 게 어떻겠니? 그 다음에 오늘 밤에 같이 외식하자가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Play a board game. 그 다음에 Playing tennis. King of museum. Let's eat out to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하나 남았는 거 써볼까요? 물음표 뒤에 동사원형 하는 거 하나 빠졌죠? 그래서 뭐? Shall we eat out? Tonight 또 가능하겠죠. Shall we eat out tonight? 근데 각각 뭐 대답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니까? 뭐 근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건 That sounds good. 이런 거 많이 봤죠? That's a good idea. 이런 것들이 동의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절할 때는 No! 이러면 무례한 느낌 드니까 뭐라 그러고 나서 거절한다. I'm sorry, but 기억나십니까? Let's play a board game now. 이랬어. 근데 뭐 할 거면 같이 할 거면 뭐 that sounds good. 뭐 that's a good idea. Sure. Why not? 자, 여기 대해서 긍정의 표현 중에 모두 가능하다. Why not? 또 뭐의 대답이다? 긍정의 대답이겠죠. 왜냐하면 무슨 뜻이니까 왜 안 되겠어 하자란 뜻이니까. not이 있다고 해서 거절하는 건 아니죠, 이건. 됐습니까? 이런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뭐, why don't we watch a movie this weeken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번 주말에 영화 보는 게 어떻겠어? 그랬더니, why not? Let's watch a movie together. 왜 안 되겠어? 같이 영화 보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무슨 얘기 하게? 언제 만날지 약속 정하겠죠? 그쵸? 어디서 만날지 약속 정하겠죠? 그러니까 제안하기 하고 두 번째 약속 정하기 하고 그래서 한과에 같이 나오는 거죠. 이어지는 대화가 완성될 수가 있겠죠? 뭐 하자고 제안하고 나서 그래 하자 그랬어. 그러면 이제 어디서 만날지 언제 만날지 약속 정하는 이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과의 대화가 이 두 가지를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어. 내용은 이건데 표현은 이걸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내용은 이건데 같이 테니스 치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방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된다? Why don't we play tennis? 하면 되겠죠. 뭐 쉽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이제 대화 보겠습니다. 오케이, A가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A가 뭐래요? 아따 그렇죠. 한 30만 킬로미터 운전한 자동차들 같아 이런 식이더라. 뭐라고요? What shall we do at the park? 그랬죠? 그랬더니 B가 뭐래요? Why don't we see a magic show? 라고 같이 하자고 제안했죠.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다음에 할 일은 어디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 대화가 끝난 뒤에 얘들은 어디에서 뭐 한다? 공원에서 매직쇼를 관람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 이러고 있죠. 여기에 벌써 있죠. 여기서는 위에서는 이 형태를 한 번도 언급 안 했지만 여기에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마침표로 끝나는 표현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 Let's see a magic sh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음표인데 seeing 하고 싶으면 How about seeing? What about see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n't we see도 되고 Shall we see? 이런 것들도 된다라는 거 쭉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팝 퀴즈 숙제로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보자 이놈 시키들 숙제 했는지. 뜨뜨뜨뜨뜨. 어 어디 갔어? 와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꼴랑. 에? 지금쯤 대아파트도 끝을 내야죠. 내가 이거 타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하나하나 찾아야 되네 이 똥개들아. 우우 진짜 퉁이. 오가 대화. 슬라이드 뿅. 세탭에서 보기. 너는 일로 와. 한 칸 뒤로 닦고. 자 그래서 이제 뭐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That's a good idea. Why don't we see a movie this weekend? 주말에 영화 보자. Oh, that sounds good. 그럼 이제 Where shall we meet?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What time shall we meet?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뭐 바로 시간 정해서 내가 되는 시간 정해서 How about meeting at 5? At the bus stop? 이렇게 바로 자기가 시간과 장소를 다 정해서 얘기 물어볼 수도 있겠죠 상대방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나 약속을 장소 약속을 정할 때 What time이나 where? What time shall we meet? Where shall we meet?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시에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뭐 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상대방에게 열어서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네가 한번 시간과 장소를 다 정해서 얘기해봐라 라는 식으로 묻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되는 시간과 내가 되는 장소를 넣어서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뭘 쓴다? 이런 걸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How about meeting at 5 at the bus stop? 버스 운전장에서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How about meeting at 5 at the bus stop이 되면 당연히 모두 되겠어. Why don't we meet at 5 at the bus stop도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애들 다 되는 거죠. 그렇죠? Let's meet at 5 at the bus stop 이런 것도 다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얘하고 1번 방식으로 하는 거 묻는 거하고 2번 방식이죠. 이거 쓰는 거. 이건 2번 방식이고 다른 점은 이거 상대방한테 시간과 장소를 네가 한번 정해봐라 라는 느낌으로 얘기하 던져주는 거고 이건 자기가 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너는 되는지 물어보는 방식이고 조금 뭔가 다르죠. 이걸 쓰면 대화가 좀 더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얘는 얘를 쓰면 뭐 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마침 나도 그 장소가 되고 그 시간이 되면 대화가 짧게 끝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약속을 물어보면. 그 외에도 뭐 이것 같은 방법입니다. 이거랑 결국 같은 거예요. Can we meet at the bus stop at 5?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우리 뭐 버스 정류장에서 5시에 만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는 조심해야 될 게, shall we도 됩니다. 내용상. Shall we meet at the bus stop? at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let's meet at the bus stop at 5 이렇게도 다 되고 아까 되는 거 다 되고 있죠. 동의하십니까? 아까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약속 정하기하고 제안하기하고 똑같네? 안 그래요? 뭐 새로운 거 얘기한 거 있습니까? 계속해서 뭐 같은 얘기 비슷한 거 여기에서 딱 다른 거는 이거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 정도만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거 아까도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time 대신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걸 좀 응용해서 무슨 요일 날 만날래면 뭐죠? 무슨 요일 날 만날까 하고 싶으면 when shall we meet 말고 이건 when shall we meet 그냥 언제 만날 건데 무슨 요일 날 만나 요일을 정해야 될 때는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요일이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자 요일 이름의 끝에 다 똑같은 글자로 끝나 그래 what day shall we meet 하면 무슨 요일 날 만날래가 되겠죠 몇 월 며칠 날 만날래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at date shall we meet 하면 되겠고 몇 시면 what time shall we meet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몇 월 달에 만날 때 만날래 하고 싶으면 one month 해도 되겠죠 거기 그런 식으로 응용하면 되겠죠 몇 년도 만날래 what year shall we meet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shall we meet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정해서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금요일날 3시 어때? 라는 표현이죠. 금요일날 3시 어때?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ow about 3 o'clock on Friday? 여기다가 뭐 금요일날 3시에 만나는 것 어때? 하고 싶으면 How about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미팅 해야 되죠. How about meeting? 이걸 넣으면 얘도 넣어줘야 되겠네. How about meeting at 3 o'clock on Friday? 이런 식으로 클락 타임은 전치사 못 쓴다고요? 클락 타임이 시계 보고 얘기하는 시간은 전치사 못 쓴다. at 캘린더 타임은 전치사 못 쓴다. 캘린더가 달력이죠. 캘린더 타임은 on 클락 타임은 at 그 다음에 뭐부터 in 쓴다 그랬더라? 그거는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 같고 그거 말고 뭐 좀 이런 느낌의 시간이면 in 쓰고 이런 느낌이면 on 쓰고 이런 느낌이면 at 쓰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뭐 이런 느낌이 뭐부터 이런 느낌인데요 했을 때 뭐였어? 뭐 이름부터 in 쓴다 월 이름 몇 월 달에 부터는 in 쓴다 했어 그래서 2010년에 in 2010 8월에 in August 그 다음 몇 월 며칠 날에 또는 무슨 요일에는 on 쓰고요 그 다음에 몇 시에 할 때는 at 쓴다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될게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at night, at dawn 이런 것들이 있다 했습니다 How about meeting at 3 o'clock on Friday? 금요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금요일 3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애들은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편지에다가 주소 쓸 때도 작은 거부터 씁니다 애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작은 느낌의 시간 얘기한 다음에 뭐 요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월까지 붙이고 싶으면 그 뒤에다 붙입니다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2시에 만날 수 있을까 이러고 있죠 우리 2시에 만날 수 있을까 Can we meet at 2 o'clock? Shall we meet at 2 o'clock?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Meet at the bus stop. 자, 이 대화 파트에서는 어떤 느낌도 가져야 여러분들 같이 알아야 되느냐. 시간적으로 이런 느낌도 애 쓴다 했죠. 그렇죠. 근데 공간적으로도 이런 느낌일 때 못 쓴다. at을 쓴다고요 저기서 만나자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도 at을 쓰는 겁니까 at이라는 전치사는 뭐하는 느낌이다? 손가락질하는 느낌입니다 시계 바늘이 이렇게 가리키듯이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할 때 at을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통째로 외워야 될 게 보이죠? 대화 이제 할 건데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여행 가다 go on a trip 출장 가다 go on a busine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말에 소풍 가자 그랬더니 동의하고 있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안하기인 거죠 위에 1에서 나왔던 그랬더니 얘 동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하자 시간 약속 정하는 게 나오고 있죠 what time shall we meet
그랬더니 How about meeting at 10 o'clock on Saturday 하고 있죠. 그래서 토요일 10시 정각에 만나는 건 어때? 뭐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많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또 제안하게 또 나오고 있죠. 오케이, let's meet at the subway station. 됐습니까? 장소는 지가 정해버렸어. 아, 묻지도 않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나자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칠하는 이유는 뭔가 더 얘기할 거리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건 다 아시죠? 오케이, 뭐 요것도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Let's go on a picnic this weekend. Good idea. 자, 그래서 이번 주말에 소풍 갑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뭐라고요? Picnic this weekend.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고 몇 시에 만날래? Good idea. What time shall we meet? 그랬더니 토요일 10시 어때? 10 o'clock on Saturday. 그랬더니 거기에 동의하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디서 만나자? 지하철역에서 거기서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오케이.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Subway station. 거기서 보자. See you ther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뭐 하기니까, 제안하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도 있고. 그쵸? 계속해. 입이 익힌다고. Go on a picnic this weekend 하고 그때 반드시 물음표 확인해야 돼. 됐습니까? 또 뭐도 있다. On a picnic this weekend. What about going on a picnic this weekend? How about what about 썼을 때는 하는 것으로 바꿔놨는지 물음표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외에도 shall we go on a picnic this weekend 물음표도 가능하다는 건 앞에서 했고요. 그래서 몇 시에 만날래 하고 있죠. What time shall we meet? 시간 약속하기.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이것도 제안하는 거니까 How about 뒤에 뭐 토요일 10시 정각에 만나는 건 어때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생략된 말 넣으면 How about meeting at 10 o'clock on Saturday 이런 말 넣을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How about meeting at 10 o'clock 됐습니까? 만나다가 오면 안 되겠죠. 만나다 어때가 아니고 만나는 것으로 꼭 바꿔주시고 ing 붙여주시고 How about meeting at 10 o'clock on Saturday. How about meeting at 10 o'clock on Saturday? 그러니까 let's meet at 10 o'clock on Saturday라든지 뭐 다른 거 얼마든지 shall we meet at 10 o'clock on Saturday? 다 가능하고요.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다 가능하고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ee you there 했듯이 거기서 보자니까 얘는 뭐 대신 왔어? 이걸 뭐 얘기하면 맨날 애들이 더 subway station이라고 하고 내가 한마디 꼭 붙여야 돼. 이게 올 수가 없죠. 그렇죠. 꼭 뭘 붙여야 돼? 해서 꼭 붙여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there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 써왔으니까. 오케이. 무엇 보자입니까? 어디에서 보자입니까? 어디에서 보자니까 명사에 전치사를 붙여줘야지 what에 대한 대답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겠죠. See you at the subway station. 됐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이걸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출제하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얘를 Friday로 바꾸나. Okay, how about 10 o'clock on Friday?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놓고 1, 2, 3, 4, 5 중에 어색한 걸 고르래요. 그럼 여기 프라이데이가 못 오죠. 그쵸? 왜 못 옵니까? 그쵸? 이번 주말에 가자고 그랬잖아. 그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물론 let's going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할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자, 그럼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뭘 하자고 누군가가 제안을 하죠. 그렇죠. 언제 뭘 하재요? 이번 주말에 소풍 가재죠. 그렇죠. 누가 제안합니까? A가 제안합니까? B가 제안합니까? 그렇죠. A가 좀 정리하면 A가 이번 주말에 소풍 가자고 제안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B는 동의했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 그랬다. 동의했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을 못 정했죠. 그래서 B가 이번에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A가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야. 됐습니까? A, B가 몇 시에 만날지 물어봤더니 A가 몇 시를 제안했다? 무슨 요일 몇 시? 그렇죠. 토요일 10시를 제안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B는 동의를 했어. 됐습니까? 동의를 했으니까 얘들은 몇 시 만나겠다? 토요일 10시 만나겠죠. 장소는 아직 안 정했는데 B가 장소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장소를 제안한다기보다는 정해서 얘기를 해. 됐습니까? 어디서 만나자?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은 무슨 요일, 어디서, 몇 시에 만나서, 뭐 하러 가요? 무슨 요일? 토요일 몇 시? 어디서 만나서? 철역에서 만나서 뭐 하러 간다? 소풍 가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풀이, 간단한 문제니까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뭐가 나올지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빈칸은 뭐 채워왔든지, 그쵸? 채워왔든지 아니면 뭐 바로 보고 말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왔겠지 뭐. 설마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자, 맨과 워먼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남성과 어른 여성의 대화라는 걸 미리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어른 남자가 뭐라 그래요? Please hurry up. It's already 6 o'clock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리즈, 여자 이름이 리즈네요. 리즈가 뭐래요? Oh,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이러고 있죠.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이름 아직 안 나왔고요. 남자가 뭐라 그래요? Subway.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Why don't we take the subway? Why don't we take the subway? 한 다음에 계속해서 남자가 얘기합니다. 이어서 뭐래요? We'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day. 이거 통째로 쓰임새가 많으니까 at this time of day, at this time of day, at this time of day의 뜻이 뭐겠어요? 하루 중 이맘때. 됐습니까? 통째로 외워주세요. 하루 중 이맘때, at this time of day. day 중에서 this time일 때, 이 시기 때, 하루 중 이때, at this time of day. at this time of day는 clock time이야, calendar time이야, 그것보다 더 넓은 거야.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야,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야, 시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치사 뭐가 붙어 있는 게 당연하다. at, 됐습니까? at this time of day. 그랬더니 리즈가 뭐래요? That's a good idea.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할 시간? 광팬이 칠할 시간이죠. 됐습니까? Hey, hurry up! 서두르라고 그랬고요.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Hey, 뭐 already의 뜻이 그건데 물음표 붙었을 때는 똑같은 얘기하고 싶을 때 already 말고 딴 거 써야 된다는 얘기 알고 있죠? Okay.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be late. 뭐 일단 여기에 시제가 뭔지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 찾아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 얘기하면 be late for. 수거를 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전치사 안 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치사 뭐 써야 될지는 외울 수밖에 없어. 한국 사람들은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be used to. 근데 그 to는 전치사니까 조심해. 뭐 이런 것들. be late for. 뭐 이런 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why don't we take the subway는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둬야 될 거 지하철 타다 take the subway, take a taxi, take a bus 이런 것들 있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why don't we go 해가지고 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그렇죠? Why don't we go?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도 같은 의미 전달되는 거 맞죠? 맞죠? Why don't we take the subway? 하고 Why don't we go?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도 같은 의미 전달되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어떤 접속사 하나 넣어도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어떤 접속사 뭘 하나 넣어도 깔끔하겠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무슨 표현? 뭘 사용한 무슨 표현? 그렇죠. 원급 비교다, 비교급 비교다, 최상급 비교다, 비교급 비교죠. 이거의 주요 문법이 비교죠.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day. 하루 중 이맘때가 뭐라고요? At this time of day. 됐습니까? 하루 중에서, 뭐뭐 중에서의, 하루 중에서의, 뭐뭐 중 하나가 뭐였더라? one of였죠. 그거 하듯이 뭐뭐 중 한 명이 one of니까 하루 중 할 때도 of라는 전치사 쓰겠죠. 여기는 뭐 비워놨을 때 대비가 되어야 된다? 전치사 비워놨을 때 뭐 들어가겠니? 전체적으로 시계 보고 얘기하니까 여기고요. 얘는 이 짓 하고 있으니까 뒤로 갔겠죠. 하루 중에서 이맘때에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읽었으니까 지금까지 쭉 뭔가 읽었잖아. 그쵸? 그러면 얘를 걷어내고 뭐를 넣어도 말이 되죠. 내용적으로. 내용상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가가 나왔죠. 그쵸? 동의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은 거 안에 내용상 얘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되는 게 나오고 나왔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s a good idea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뭐 할 거냐?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Liz, hurry up. It's already 6 o'clock. 그래서 이 it은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까지 했나, 여러분들? 5번, 6번 있는데. 그래서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쵸? 그래서 2번, 3번의 공통점은? 자, 그래서 문법 명칭, 뭐, 인칭 대명사죠. 그쵸? 앞에 나왔던 뭔가 한 개를 또는 셀 수 없는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 그래서 뭐라 그런다 얘는? 그것이라고 하죠. I bought a book. It was interesting. 나 책 한 권 샀는데 그거 재밌었어 하는 거. 인칭 대명사 it.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 두 번째 배운 뭐? 비인칭 주어.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배운 건 가주어 진주어죠. 그 다음 네 번째 배울 건 it that 강조구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감옥적어 배울 거고요. 뭐 그런 것도 배울 겁니다. 어쨌든 얘는 비인칭 주어다.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벌써 6시다. 오케이. 얘는 already는 some 같아요? any 같아요? already는 some 같습니까? any 같습니까? some 같죠. 그렇죠? 그러면 얘의 any 같은 버전은 누구죠? 바로 누구다? yet. 그러니까 리즈가 이런 식으로 답할 수도 있겠죠. 어떤 남자가 it's already 6 o'clock 그랬더니 is it 6 o'clock yet? 이럴 수도 있겠죠. 그쵸? is it 6 o'clock yet?은 뭔 뜻이야? 벌써 6시야? 가 되겠죠. 됐습니까?
남자가 It's already 6 o'clock 그랬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던 리즈가 Is it 6 o'clock yet?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벌써 6시야?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또 not yet으로도 쓰이죠. 아직 아니다 할 때. 그 다음에 미래 시제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그럼 얘들이 지금 뭐 할 계획이다? 콘서트장 갈 계획인데 뭐 하게 될 것 같다? 늦을 것 같다는 얘기죠.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해요?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를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라 라는 문제에서 콘서트 6시 시작한다. 틀렸어요. 됐습니까? 몰라요. 오케이. 어쨌든 6시에 출발하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Let's take the subway 마침표 뭐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Shall we take the subway 물음표. How about taking the subway 물음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넣어도 되지? 자, 우리 지하철 타는 게 어떻겠니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하철 타자고 제안한 이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뭐 넣어도 자연스럽다. Because, as, since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죠. Since가 뭐뭐 이유로 란 뜻으로 현재 완료 시제 때 배웠지만 접속사로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As도 그렇고요. Because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day. 하루 중 이맘때 지하철이 버스보다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다. 아 참, 그리고 여기는 미리 안 했는데 여기다가 훨씬 더 빠를 거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렇죠. Even faster. Still faster. Much faster. Far faster. A lot faster 등이 있죠. 뭐는 안 된다. So very는 안 된다. So fast, very fast 이렇게 해놓고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so나 very는 원급을 강조할 때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더 빠른 이란 말을 꾸며주고 싶으면 내우라는 의미가 아니고 훨씬이라는 의미의 다섯 가지 much faster, even faster, far faster, still faster, a lot faster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하고 있는데 말 안 한 거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비교급이니까 여기에 as 같은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채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as는 원급일 때 쓰는 거죠. 뭐만큼 어떻다 할 때 쓰는 거고요. 얘는 뭐보다 than 이거 알아야 되고 제발 스펠링 이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중1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줄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얘는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이란 뜻을 가진 then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중 이맘때인데 내용상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 중 이맘때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at 6 o'clock인 거죠.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어? 벌써 6시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6시에는, 오후 6시에는 지하철이 버스보다 더 빠르다. 오후 6시가 평일이라면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오후 6시는 까지는 아니고 시간이라고 부르죠. 무슨 시간? 퇴근 시간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죠? 됐습니까? 퇴근 시간엔 차가 많이 막히겠죠. 그러니까 지하철 타자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정각 이거는 좀 내용상 정각 6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거 말고 딴 거 넣는 게 조금 더 나은데 대략 6시쯤으로 바꾸고 싶어. 그쵸? 아이고 미안. 대략 6시쯤 하고 싶으면 at 말고 at은 너무 정각 이런 느낌이니까 대략 6시쯤 하고 싶으면 at 대신에 뭐 쓰면 돼요? 이거나 이거 쓰면 되죠. About이 대략 이란 뜻도 있죠. Around도 뭐뭐 주변에 뭐뭐 둘레 이란 뜻도 있지만 대략 이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Around 6 o'clock. 대략 6시쯤은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더 빨라. 더 빠를 거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됐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그게 좋은 생각이라며. 그게 뭔데? 우리말로 접근해보세요. 그게 좋은 생각이라는데 그게 뭔데? 그렇죠. 지하철 타는 것이죠. 그러면 that은 뭐 대신 왔어? 그건 동사니까 타다를 오면 안 되겠죠. 타다를 타는 건 만들어야지 이 자리에 올 자석이 되죠. 그래서 뭐? taking the subway 또는 to take the subway 대신 왔죠. taking the subway is a good idea. 지하철 타자라는 제안은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What is a good idea? To take the subway is a good idea. 됐습니까? 자, 이렇게 아주 뿌드득뿌드득 씹어먹어봤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 정도까지 씹어먹기도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두르라고 얘기 명령문이죠. 명령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 몇 시 됐다? 6시 됐다고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의 이름은 리즈고요. 리즈의 반응은 뭐 할 것 같다? 지각할 것 같다. 지금 이거 왜 해? 이거 이제 지금 하는 과정 끝나고 나면 내가 화면 전환을 하죠. 얘가 이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 이 얘기 하는데 이 얘기 누가 했더라? 남자가 했더라? 여자가 했더라? 이 짓을 왜 해? 여러분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적인 거나 내용적인 것들 꼼꼼하게 이렇게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됐습니까? 늦을 거라고 얘기하고 끝났어 리즈의 말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이 제안하기하고 시간 약속하기인데 여기에는 1이잖아. 그러니까 제안하기 위주로 나오겠죠. 제안합니다. 뭐 하자고 제안합니까? 지하철 타자고 제안해. 그렇죠? 근데 그 제안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 이유를 뒤에다 붙였어. 지하철이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버스보다 더 빠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째로 외워라. 뭐? At this time of day. 하루 중 이맘때. 대략 6시쯤은 됐습니까? 퇴근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이게 평일날 하는 콘서트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랬더니 여자는 리즈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그런 거. 됐습니까?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Listen, speak one이었고요. 먼저 말하는 사람은 man이었다, woman이었다. man이 서두르라 그러고 이름 부르고 서두르라 그러고 시간 알려주죠. 그렇죠? 그냥 몇이다랑 그러고 벌써라는 말을 넣었어. 그러니까 이 벌써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 늦었다라는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벌써 6시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야 벌써 6시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긴박함이 달라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사인 벌써라는 뜻을 가진 부사를 넣어놓은 거예요. 어찌씨를.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Liz hurry up. It's already 6 o'clock. 됐습니까? already의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입니다. 빈도 부사하고 비슷해요. It's already. 됐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 뭐 어떤 감탄사 하나 나오고 우리는 늦을 거다. 뭐에 늦을 거래요? 그렇죠. 콘서트에 늦을 거라는 말이 리즈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즈가 뭐라 그래요? 더 콘서트.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뭐 더를 쓰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더를 쓴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서 뭐다? 아까 나왔나? 이 대화에서 나온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뭐 때문에 쓴 더다? 너알 나알 더죠.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두 대화하는 사람이 같은 콘서트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뭐를 어떨 때 쓰는 더하고 똑같다? Close the door please 할 때 쓰는 더하고 똑같다고요. 갑자기 집에 뛰어가서 집에 문을 닫고 오진 않겠죠. 너알 나알이라 그랬어. 그걸 보고 뭐 그런 거 가 뭐 얘기했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했더니 이제 남자가 얘기할 차례인데 이과의 주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뭐 하자고 제안합니까?
지하철 타자고 제안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는데, 그 제안하는 이유가 나오죠.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죠, 이번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남자가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Take the subway. 한 다음에 because the then the bus it's at this time of day. 뭐라고요? At this time of day. 복습 예습 좀 해라 이 똥강아지들아. Why don't we take the subway? 아 잠깐만. Why don't we take the subway? The bus,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day.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내용이 이상해져 버렸죠. 뭐하자고 제안해놓고 지하철 타자고 제안해놓고 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빠를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Around 6 o'clock, 6시쯤은 지하철이 더 빠를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말하죠? 맨이 얘기합니까? 워먼이 얘기합니까? 워먼이 얘기하죠. 그렇죠? 워먼의 이름은 리즈였고 뭐라 그래요? That's a good idea. Taking the subway is a good idea. 지하철 타자는 제안은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해서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화가 나오겠습니다.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이번엔 B라고 써있고 W라고 써있으니까 어떤 10대의 남자아이와 성인 여잔데 보통 뭐 아들과 엄마일 수도 있고요.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둘의 관계 뭐 벌써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고 우리말로 무슨 관계라 그래? 모자 관계라 하죠. 아들내미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됐습니까? 지금 얘 표정이 어떤지 딱 나오죠.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됐습니까?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은 칭찬하면서 Great! I was sure you'd do well.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이겠죠. 그렇죠? 이거의 주요 단어가 나오고 있죠. Celebrate.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 됐습니까? 잠깐만, 알이 없죠? 알이 없는데 없는 알을 넣어놨습니다.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 그랬더니 아들내미 반응은 Yes,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은 그렇죠, of course, Joe, I'll call your dad. 됐습니까? Of course, Joe, I'll call your dad. 자, 그러면 어디를 자세히 살펴볼 거냐?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요렇게 밑줄 긋고 1, 2, 3, 4, 5 하고 싶어요. 됐습니까?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됐습니까? 1, 2, 3, 4, 5. 자, 그 다음에 챙겨야 할 전치사죠. 어떠어떠한 시험에서 할 때 간단하게 외우면 모더 테스트, on the test. 됐습니까? at the test도 아니고 in the test도 아니고 on the test. 우리가 시험지 위에다가 글씨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모더 테스트다? on the test, on the Korean history exam.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Okay, 그래서 very satisfied 한 거야? very disappointed 한 거야? satisfied 한 기분이겠죠. 그쵸? satisfied 어떤 만족한, disappointed 어떤 실망한,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이사리카 엄마가 Great, Awesome, Wonderful, Fantastic, Good, Nice 뭐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Terrific이야 Terrible이야? Terrific이죠. Terrible은 이거고 Terrific은 이거라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뭐 스펠링 정리해드려. Terrific. 그 다음에 I was sure you'd do well. 여기에 뭔 일 났죠? 그쵸? 그 다음에 do well은 이거는 이렇게 하자. do well 뒤에 뭔가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일단 do well의 뜻은 뭐예요? do well의 뜻은 잘하다 이 말이죠. 그쵸? 잘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굳이 안 해도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to celebrate는 뭔가 얘기를 추가로 할 만한 게 있죠. 왜냐하면 celebrate의 뜻이 뭐니까? 축하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동사고 뭔가 to 부정사가 구성됐으니까 이게 명형부 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yes,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Can we have 뭐하기? 이게 해석이 우리가 저녁 식사로서 피자를 먹을 수 있나요? 이러고 있잖아. 그렇죠? 이거 뭐하기 맞죠? 그렇죠?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Of course, sure, why not? 여기에 why not도 된다고요. why not도 상대방의 뭔가 반응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는 표현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why not, Joe? I'll call your dad. 아빠한테 전화할게.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I가 같았는데 뭘 같았냐면 only one question wrong. 그래서 1, 2, 3, 4, 5 중에 5 다시 밑뜻이 뭐죠? 틀린도 되고 틀리게도 돼.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 얘에 대해서 얘가 fast 같다고 얘기한 거야.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그러니까 fast가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죠. wrongly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린도 되고 틀리게도 돼. 이거 해석하면 내가 오직 한 문제만을 틀린 점수를 받았다 이런 해석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5-2가 되는 거죠. 왜 5-2냐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so only one question was wrong 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오직 한 문제만 틀렸다 라고 얘기한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make a 형용사 하고 똑같은 구조죠. 됐습니까? make a 어떤은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던데 get a 어떤 하면 어떤 상태인 a를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이니까. 됐습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오직 한 문제만 틀렸다 이고요. 영어스럽게 하면 내가 받았는데 어떤 상태의 뭐만 받았다? 틀린 상태의 오직 하나의 질문만을 가졌다 가지게 되었다 받게 되었다니까 한 문제만 틀렸어요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et a 어떤 make a 형용사 5-2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시험에서 on the test라 했어. 전치사 비워놓으면 채워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국 참 그리고 얘는 1, 2, 3 중에서 뭐지? 한국의야, 한국어야, 한국인이야. 당연히 그렇죠. 한국의 역사니까 한국사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코리아가 오면 안 됩니다. 얘를 꾸며줘야 되겠죠. 히스토리라는 명사를 꾸며주려면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되겠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재팬 히스토리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된다?
Japan history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고 뭐라고 해야 된다? Japanese history 이렇게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코리아 오면 안 된다는 거 정도 챙길 수 있겠죠. 전치사 챙기시고요. 뭐 이 국가 형용사 형태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한국사 시험에서 한 문제만 틀렸어요. Awesome. 같은 말로는 잘 못했으면 terrible인데 잘했으면 뭐가 있다? Terrific. Terrific. 끝내주는군. 잘했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 얘가 막 한국사 시험 한 문제밖에 안 틀렸으니까 이렇게 great 해서 칭찬했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면 내가 뭐 했었답니까? 내가 확신했었죠. 그렇죠. 나에게 확신이 있었어.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는 뭔 일이 일어났다? You would do well. 했듯이 네가 잘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That. 됐습니까? 뭐 만드는 that? 내가 확신했었다며 무엇을 네가 잘할 것이라는 것을 겉 만드는 대시 생략됐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어서 원래 이제 sure는 원래는 형용사라서 목적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적절한 전치사를 넣어주는 게 맞는데요. 뭐 얘는 그냥 마치 동사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참 그리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이제 어휘 좀 챙겨 봅시다. I was sure 대신 쓸 수 있는 건 I was 아이고 쓸 게 많아갖고 I was certain도 됩니다. I was certain. 난 확신했었다. I was sure. I was certain. 됐습니까? 자, certain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좀 짜증을 유발하는 단어예요. certain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문법을 미리 예방접종 살짝 하면요. 선생님이 이걸 근데 그나저나 품사가 뭐죠? 무슨 시죠? 앞에 이런 게 생긴 거 있어갖고 요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얘 형용사인 거 알겠죠? 그쵸? 얘 형용사야 얘도. 확신하는 이란 형용사야. 근데 형용사 쓰는 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더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Happy boy, he was happy. 명사 수식과 서수로 만들기. 동사가 되고 싶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그래 놓고 alive는 he is alive 밖에 안 되고 outdoor는 outdoor sports 밖에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그쵸? 테니스 뭐 배드민턴 is indoor 이런 거 없다 그랬어. 그거하고 비슷한 설명인데요. certain이 명사를 꾸며줄 때 certain의 뜻은 특정한 이란 뜻이야. 예를 들어서 certain person 하면 특정인이란 뜻이란 말이야. 특정인. 확실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란 말이야. 특정인. certain person. certain kind of bird. 뭐겠어? certain kinds of birds. 특정한 종류의 새겠지. 특정 종류의 새는 씨앗만 먹습니다. 특정 종류의 새들은 고기만 먹습니다. 뭐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certain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certain의 뜻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얘만요 란 뜻이란 말이야. 우리말로 그 특정한이라고 그래요. 특정한. 근데 얘가 certain이 동사가 될 때는 무슨 뜻이다? 확신하는 이란 뜻이란 말이야. 특정한이 아니고 그때는. I'm certain. 난 특정해가 아니고요. 난 확신해 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런 거 한번 들어두시고요, 그거는. 어쨌든, sure 하고 certain 하고. I was certain, I was sure. 확신 표현하기입니다, 확신 표현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will이 왜 못 오지? You will well. 왜 안 될까요? 그쵸. 얘 쳐다보고 얘는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럼 얘 쳐다보고 얘는 안 돼요. 라는 문법을 고급스럽게 뭐라고 불러요? 시제 일치라고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잘한 건 내가 확신하던 시점의 미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내용상 네가 잘한 건 이미 다 지나간 과거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will이 못 오는 거겠죠. 미래의 과거를 표현하려니까. 아 참 미안. 미래의 과거가 아니고 과거의 미래를 표현하려니까 will 말고 would를 써야 되겠죠. 네가 잘할 거라고 확신했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뭐를 잘하다 하면 머릿속에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뭐뭐를 잘하다 be good for였어? be good at이었어? be good at이었죠? 자, 근데 얘랑 같은 표현이 뭐뭐를 잘하다 라는 표현으로 같이 쓸 수 뭐 이거 계속 뭐 완전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잘하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또 하나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do well on이야. dwell on.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well 뒤에 생략된 말을 한번 생각해보자 했죠? 그래서 생략된 말은 I was sure that you would do well on the test겠죠. 'I was sure that you would do well on the test.' 네가 시험을 잘할 거라고, 잘 해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I was sure you would do well on the test.' 그리고 뭐 내용상 뭐 이거 두 회를 다 두 회 온도 테스트 난 다 꺼내버리고 딴 거 놓고 싶어 하고 싶은 뭐 I was sure that you would get a good grade 이런 거 해도 되겠죠. 좋은 성적 good grade 됐습니까? Okay. I was sure that you would get a good grade 좋은 성적 받을 거라고 I was sure that you would get a good grade on the Korean history test exam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얘기 going 꼭 하고 싶어 물음표다 그러면 how about going out to celebrate tonight인 건 아시겠죠? 마침표인데 동사 원형 let's go out to celebrate tonight 마침표 뭐 얘기 안 해도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일단 명형부 하면 뭐예요?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 명? 그러면 why don't we go out it인데? 부사적이죠? 그럼 부사적이면 1, 2, 3, 4, 5 또는 1, 2, 4, 1, 2, 3, 4 중에서 뭐예요? 지금 외출하자고 제안하고 있고 외출하자고 제안하는 의도죠. 그래서 오늘 밤 축하하기 위하여 외출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했으니까 여기에 뭐 해도 된다는 얘기 하겠죠. 뭐? So as to celebrate in order to celebrate. 됐습니까? Why don't we go out? So as to celebrate tonight. In order to celebrate tonight. 오늘 밤 축하하기 위해서 외출하는 게 어떻겠니? 왜 외출하자고? 왜 외출하자고? 축하하기 위하여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법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 yes! let's go out to celebrate tonight! 이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우리 축하하러 외출합시다! 그 다음에 can we have pizza for dinner의 뜻은? 저녁 식사로서 우리가 피자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봤더니 이거 뭐하기야 이거? 제안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Shall we have pizza for tonight? Why don't we have pizza for tonight? Let's have dinner, pizza for tonight. For dinner. 뭐 알겠죠 뭔 소리 하는지. How about having pizza for dinner? 이런 것도 다 바꿔 쓸 수 있는 제안하기죠 이것도. Why not? I call your dad.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죽이 되도록 씹어먹어 봤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애가 오늘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오늘 뭐 했는데? 한국 역사, 한국사 시험 쳤는데
몇 문제 틀렸어? 한 문제밖에 안 틀렸죠? 그쵸? 거의 만점 받았죠? 그랬더니 엄마가 잘했다 그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잘할 줄 알았지. 됐습니까? 확신 표현입니다. 확신 표현. 됐습니까? I was sure that. I am sure that. 이런 식으로. I'm sure that. You can do it. 이런 식으로. 난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확신해. 확신 표현하기라고.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대시 생략됐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잘하다. I was sure that you'd do well on the test. 시험 잘 칠 거라고 will이 못 오는 이유 뭐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제안합니다. 외출하자고. 왜 외출하자고? 축하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늘 밤에 축하하기 위해서 외출하자.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허락 또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허락 또는 may we have는 안 쓰고요. 이상하니까. Can we have? Could we have? 되겠죠? Could we have? Shall we have?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로서 피자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수학 시험 잘 쳤다. 아닌 거 알죠? 한국사 시험을 잘 쳤고 몇 문제 틀렸다? 한 문제 틀렸다. 엄마는 잘할 줄 알고 있었고요. 엄마의 제안은 뭐 하자? 집에서 맛있는 거 사 먹자? No. 됐습니까?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외출하는 의도는 축하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뭘 먹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녁 식사로서 피자. 알겠습니까? 뭐 불고기 먹자 이런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다 그랬고 아빠는 아직 퇴근 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엄마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우리 오늘 외출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럴까? 왜 그러겠지?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 우리 아들내미 오늘 뭐 했는데 뭐 했어요? 한국사 시험 쳤는데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요. 아빠 반응이 great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아들의 제안을 아빠한테 들려주겠죠. 그렇죠? 뭐 하자 그랬어요? 저녁으로 피자 먹자 그랬는데 그럽시다 하면서 뭐 피자집에 같이 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만나 봅시다. 그래서 보이가 얘기해요. 워머니 얘기해요. 보이가 뭐라 그래요? Mom. What? Only one question. 어떤 상태로 같았대요? Wrong인 상태로. 됐습니까? I got only question one.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와야 되겠죠? On the history exam. 전치사 on 챙기라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5형식. can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받게 되었다. wrongly 딴 건 없다. So, only one question was wrong. 한 문제만 틀렸었다가 되기 때문에 5-2다. 형용, wrong이 형용사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그럴 줄 알았지. 라고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제안합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언제 뭐 하자라고 제안하죠. 뭐 하기 위하여? 축하하기 위해서 언제 오늘 밤에 뭐 하자? 외출하자. 됐습니까? 밖에 나가자. 그래서 great was sure니까 you would do well on the test. will 하면 안 된다는 이유 얘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합니다. Why don't we go out? 왜? To celebrate? When? Tonight.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 그랬더니 뭐 yes 뭐 이렇게 뭐 good 뭐 why no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하나 제안을 합니다 얘가. 그렇죠? 무슨 제안을 하죠? 뭐로써 뭐 하자? 뭐로써 뭐 하자? 저녁 식사로서 피자를 먹자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예스. 'Can you eat pizza? Can you have pizza? Why?
for dinner. 전치사 for도 챙겨주시고요. 1학년 때 종종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저녁 식사로서 for dinner. At this time of the of day. 그랬더니 왜 안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Why not도 되고 여기처럼 of course, 저. 그 다음에 I will call your dad. 있습니까? 오케이. 뭐, 나 같으면 가끔씩 좀 미친 척하고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내보면 재밌을 것 같아.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놓고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이걸 써놓는 거야. 그렇죠. 애들 도저히 못 찾겠죠, 막. 그렇죠.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하겠대. 그렇죠. 외할아버지한테 전화하겠대요. 됐습니까? 어색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다 이걸 꼭 써야 되겠어. 난 죽어도 깨나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를 쓰고 싶으면 얘를 바꿔주면 되겠네. 얘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허즈번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냐? 그렇죠. 됐습니까? 선생님 사이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정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안하기 쭉 만나봤고요. 이제부터는 2니까 뭐하기가 나오겠다. 약속 정하기겠죠. 근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냥 what time이라든지 뭐 where나 이런 게 들어있는 거 조금 달랐을 뿐.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목에 막 슬슬 가네. 그래서 보이와 거린 걸로 봐서 거의 무슨 관계의 가능성이 높다. 친구 관계의 가능성이 거의 높죠. 웬만한 저는 거의 친구죠.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Karen, this is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today. Let's practice. What?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뭐 이거 뭐 끊어있게 하자면 뭐 굳이 이러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Let's practice what?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When? Today. 그랬더니 캐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애가 뭐래요?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름 모를 남자애가 뭐래요? About 4 o'clock. Right after school. 4 o'clock, right after school. 여러분도 4 o'clock인가요? Right after school은? Okay, sounds good. 여기 뭔가 생략됐죠? Sounds good. 여기 뭔가 생략됐기 때문에 얘가 붙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let's practice 뭐 하기죠? 됐습니까?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 챙겨주시고요. 저녁 식사로서 for dinner 하듯이 at this time of day 하듯이 on the test 하듯이 for the school play. 뭐 play는 뭐 뭔 얘기할지 뭐 다 알죠? 됐습니까? Let's practice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today.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뭐 이거 형광펜까지 칠할 필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about 뒤에 뭔가 좀 더 넣고 싶어. 됐습니까? 그렇다면 뭘 넣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right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됐습니까? Right after school.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 뭐 생략됐으니까 그게 생략돼서 여기에 얘가 붙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갑자기 뭐가 하고 싶어졌냐 1, 2, 3, 4, 5가 하고 싶어졌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연습하자고 제안했고 How about이 왔다면 물음표 돼야 되고 How about practicing our parts for the school play today 하고 물음표인 건 뭐 다 알죠? Why don't we? 뭐 shall we? 됐습니까? 오케이. 제안하기. 오케이. 그 다음에 Our part for the school play의 뜻은 어떤 무엇입니까? 학교 연극을 위한 우리들의 부분이니까 연극 얘들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이 이름 모를 남자아이와 캐런은 뭐 하기로 했는데? 학교 연극하기로 했는데 맡은 배역이 있고 오늘 그 배역을 뭐 하자? 연습해보자 라고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t this time of day 하듯이 뭐 first for the school play 됐습니까? 학교 연극에 있는 그러니까 뭐 여기에 in 해도 되는데 for 썼습니다. our part in the school play 해도 되는데 for 썼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전치사가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째로 외워야 되는 것들.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그리고 play가 연극이란 뜻으로 쓰였다는 거 뭐 오늘 학교 연극에 들어갈 우리 부분을 한번 연습해보자.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뭐 약속하기? 장소입니까? 시간입니까? 시간이죠. What time shall we meet? 몇 시에 우리 만나야 될까? 뭐 shall we meet? 제안하기고요. How about 뒤에 뭘 좀 더 넣으라면 How about meet이야? How about meeting이야? 당연히 meeting이겠죠. 그 다음에 meeting for o'clock 하면 안 되겠죠. 무언 만납니까? 언제 만납니까? 무언 만납니까? 언제 만납니까? 언제 만나죠? 그러니까 전치사 무슨 타임이니까? 클락 타임이니까 How about meeting at 4 o'clock? Right at the school. 아 참 그리고 얘를 보고 그냥 평범한 쉼표가 아니고 이런 쉼표를 보고는 무슨 쉼표라고 그런다? 그쵸 동격이죠. 동격은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in 뭐 그래서 right after how about four o'clock right after school은 학교 마친 직후인 4시가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4시하고 학교 마친 직후는 같은 때다 다른 때다 같은 때다 됐습니까? 그래서 학교 마친 바로 직후인 4시 어떻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right은 반대말이 left 맞습니까? 아니죠. 반대말이 wrong 맞습니까? 어? 아니죠. 됐습니까? You are right 할 때 그 right도 아니고요. Right hand 할 때 right도 아니고 얘는 뭐 할 때 right이다? Right now 할 때 right이죠. 너는 right here 할 때 right이죠. Right now의 뜻은 바로 지금. Right here의 뜻은 바로 여기. Right after school의 뜻은 학교 마친 직후.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같은 말을 고등학교 때 만날 건데요. immediately 하고 같은 말입니다. immediately after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스펠링 좀 길고 짜증날 것 같이 생겨 발음이 들리죠. immediately after school. right after school. 그래서 without 영영풀이는 얘의 영영풀이는 without delay입니다. without delay. without delay. 뭐 없이 지체 없이 됐습니까? 딜레이가 늦어지는 걸 딜레이라고 하죠. 뭐 어른들 보면 뭐 아 그 뭐 그 계획은 딜레이 됐어. 뭐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씁니다. 그 프로젝트 딜레이 됐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미뤄졌다, 연기됐다 이런 뜻입니다. without delay니까 미뤄짐 없이 늘어짐 없이 이런 뜻이고요. right after school 학교 마친 직후에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이 뭐니까? 그쵸? 대신에 it이죠? That sounds good. 그러면 that은 뭐 대신 왔다? it은 뭐 대신 왔다? meeting at 4 o'clock sounds good 대신 왔죠. 4시에 만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괜찮게 들린다. 됐습니까? 그러면 1, 2, 3, 4, 5 하면 얘는 뭐다? 얘는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That is good.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부른다? 감각 동사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that이나 it은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운드의 뜻은 동사로 사용됐고 뭐뭐하게 들리다라는 동사니까 이 속에 do가 들어있는 형태라 된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라 된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sound good이 아니고 sounds good
해야 되겠죠. That is good. Meeting at 5, meeting at 4 o'clock. It sounds good.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했습니다. 부의 이름은 안 나오고요. 거래 이름은 캐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의 캐런은 뭐 하기로 돼 있는데? 학교에서 연극을 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연극하기로 돼 있죠? 그렇죠. 오늘은 뭐 하기로 한 거야? 연습하기로 한 거지. 오늘 뭐 학교에서 연극한다 이러면 틀렸어. 됐습니까? 오늘 연습하자고 남자가 제안했다, 여자가 제안했다, 남자가 제안했어. 캐런은 그 제안을 오케이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얘가 물음표로 끝나는 말을 하는데 그건 뭐 하려고? 시간 약속하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는 연습하다 제안했고 여자애는 시간을 언제로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남자애는 몇 시 어떻겠니? 4시 어떻겠니? 했는데 4시를 얘기한 이유는 얘들이 뭐 집이 한 명은 뭐 도량동이고 한 명은 원호동이다. 그쵸? 그럼 만약에 6시에 약속했다, 뭐 7시에 약속했다 그러면 뭐 집에 다시 갔다가 하고 마치고 뭐 다시 모여갖고 이렇게 동선이 엄청 길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언제 동선이 이렇게 쓸데없이 길어져갖고 왔다갔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 없애려면 언제가 제일 좋겠어? 학교 마친 직후가 좋겠죠. 집에 가기 전에. 됐습니까? 학교 교실에 남아서 같이 좀 하다가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4시를 제안했고 그 이유는 학교 마친 직후라서. 됐습니까? 학교 마치자마자.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제안을 시간 낭비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할 근데 쓸데없는 시간 안 버리니까 캐런은 그 제안을 시간 약속을 시간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저녁 식사 후에 만나서 뭐 연극 연습할 거다 이딴 거 다 틀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학교 연극에 나올 우리들의 부분이 뭐라고요? Our part for the school play라고요. 됐습니까?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만나 봅시다. 그래서 먼저 말하는 건 보이였더라, 거리였더라. 보이가 제안을 하죠. 그렇죠? 언제? 벌써?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같이 연습하자고 했죠. 그렇죠? 학교 연습을 위한 우리들의 부분을. 학교 연습을 위한 우리들의 부분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시작합니다. 캐런, Let's practice. 오케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되는데요.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뭐라고요?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today. Let's practice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today. 됐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고요. 캐런이 물음표로 끝나는 말은 뭐 하려고 붙인 물음표? 시간, 약속.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캐런이 얘기합니다. 일단 받아들이고요. 오케이. What time shall we meet?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아주 간단하게 뭐 이것도 넣어야 되고 ing 붙은 것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뭐인 뭐 어때? 이죠? 뭐인 뭐 어때? 학교 마친 직후인 4시 어때? 라고 캐런이 얘기하죠? 아니죠. 됐습니까? 헷갈리면 안 돼. 누가 뭐 시간 약속 4시로 하자고 제안한 건 여자아이다. 틀렸어.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아이가 뭐라 그래요? How about 4 o'clock? 예, 얘는 어디 가고? Right after school. 뭐라고요? Right after school. 됐습니까? 얘들은 학교 오른쪽에서 만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학교 마친 직후인 4시가 어떻겠니? Right after school. 그랬더니 이 제안도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 너무 길어지겠죠. 제안 받아들이고요. 좋은 생각이다. 괜찮게 들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sounds good. 됐습니까? Sounds well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무슨 시 올 자리야? 어떤 시 올 자리죠? 부사인 well은 이 자리에 오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re you following me? Okay. 그래서 뭐 혹시 뭐 그 뭐야
뭐지? 강철 부대였나? 강철 부대라는 예능 본 적 있어? 강철 부대라는 예능 본 적 없어요? 어? 그 보면 뭐 해병대 애들이랑 뭐 특수부대들 막 나왔고 뭐 누가 더 잘하나 뭐 이거 하잖아. 그거 보면 왜 이제 막 같은 부대인데 뭐 제가 막 이렇게 막 아 난 도저히 못 가겠어 막 이러면 이제 한 명씩 딱 나와가지고 막 업고 가고 막 이러잖아. 그치? 그런 장면 나오잖아. 너 업고 가야 되는 거야? 안 업고 가도 되지. 그쵸? 걸음마 뗐지. 자, 그리고 여기도 뭐가 나올 예정인데 시간과 장소인데 여기 아무래도 시간 약속 나왔으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뭐가 한번 나올 것 같다? 장소 약속이 나올 것 같죠?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